네, 오늘 윤석열이가요, 강연을 했어요. 충북 진천의 법무부 연수원에서 진천 본원에 지낸 초임 부장검사들 3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너 말이야, 너!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누군지 똑똑하게 보여준 게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그쵸? 너야, 너, 살아있는 권력. 있는 수사도 덮고, 없는 수사도 만들어내는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너야. 많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을 수사한 걸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렸다? 아니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그러면 검찰은 덤비지도 못하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뼛속부터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감내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끝났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 조국 장관이 재판받는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정권이 언제 끝났지? 과거에 현 집권 세력의 민정수석이나 현 집권 세력의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일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민주주의자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검찰과 가장 검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 라인에 수석, 거기에 법무부 장관 출신이 어쩔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그것도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직권 남용. 직권남용이 공소장에 썼는데 뭔가 애매하니까 직무유기. 일을 안 해서도 죄가 되고 일을 오바해도 안 되고. 대한민국의 공소장 중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같이 들어간 공소장은 살다 살다 처음 보는 공소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일을 해도 직권남용이라고 그러고, 일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라고 하고, 어? 진짜 이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요, 작년 7월부터 사실상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거죠.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었으면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가 감히 어떻게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합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하는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워갖고 수사를 할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응? 저는 우리가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의, 여러분들, 우리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 이런 말을 쓰지 맙시다. 나쁜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말고, 권력자가 집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살아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쵸, 여러분들?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래갖고, 그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들이 얼마나 정치질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정치 검사질을 했는지 확연하게 들어있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거. 여태까지 지네가 했던 거거든요. 여태까지 죽은 권력만 쫓아다니면서 하이에나 같이 물고 뜯고
했던 짓이 바로 검찰이 만들어낸 단어가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살고 죽고 합니까? 권력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권력은 항상 존재하는 거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여태까지 검사들이, 검찰들이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주고, 그 입맛에 맞는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전 정권을 수사하면서 지네가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나눈 자들이 검사들이에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왜 권력이 죽어버립니까? 검사들이 입맛에 맞게 전 정권을 죽은 권력, 현 정권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면서 정치 검찰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이에요. 나쁜 언어죠. 국민이 왜 죽습니까? 응? 이런 나쁜 새끼들이죠. 진짜 살아있는 권력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응? 나 근데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윤석열 지지밴드가 있대요. 그 지지밴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포청천 밴드래요. 기가 막히죠? 윤짜장 밴드도 아니고, 윤석열 팬클럽 포청천 밴드가 있대요. 벌써 팬클럽이 생겼어요. 윤석열 포청천 밴드 회원 일동 명의로 윤석열 총장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한동훈 검사님 힘내십시오.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 화환들을 줄을 쫙 세워놨대요. 검색해보세요. 포청천 밴드가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뼛속까지 민주주의자들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함을 느낀 분들 솔직히 있죠. 왜 권력을 줬는데 못 쓸까?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대통령도 할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에요. 그동안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검찰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했던 이명박근혜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할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명언을 남기셨죠. 불법적으로 취득한 친일파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권력을 쥐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저들의 재산을 뺏는 자체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합법적으로 환수의 노력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뭔가 권력을 줘서 문재인 대통령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문재인이니까 이 정도로 해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검찰에 꼬투리 하나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시원하게 작살내고 저것들 조져버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월권을 헌법 위에서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문재인의 개혁이에요. 보이지 않게. 태산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그리고 제조산화. 지금 조중동과 검찰, 모든 권력기관은 청와대가 실수만 하기를 기다리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조금만 헛발질을 하길 기다려요. 절대 꼬투리 잡히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권력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권력의 무게감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을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또다시 민주 정권이 수립되지 않게 만들라고 하는 게 왜? 현 정권을 무너뜨리면 얼마든지 검찰과 언론이 이 문재인 정권을 패륜 정권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준비가 돼 있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없는 죄도 만들고, 그래서 있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 문재인 대통령의 없는 죄를 만들고, 청와대 인사들에게 없는 혐의도 뒤집어 씌우고,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그게 만든 게 유죄수 사건이에요. 거기에다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에요. 제가 꼭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5년 갖고 대한민국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쵸? 저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 문재인이라 그래도요, 5년 갖고 대한민국이 단 한순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것은 개혁을 할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온갖 회초리를 맞고 화살을 맞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평지를 만들어 놨을 때 밭을 갈수 있고 또다시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혁명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에 갑자기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개혁적인 대통령이 된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그거였어요. 대한민국 5년 동안 모든 걸 바꾸겠다. 그 엄청난 저항들, 그 엄청난 공격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토석, 그리고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어느 대통령이 나와도 모든 국민의 대통령에 관한 눈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 대통령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갑자기 게테르테 같은, 아, 게테르테란다. 갑자기 두테르테 같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막 휘어잡고 그러면 처음에는 통쾌하겠죠. 그러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저들에게 꼬투리, 저들에게 단 하나의 빈틈도 주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개혁이 일사천리하게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그 다음 대통령이 나와도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임무예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음 정권 잡으면 10년이죠. 또그 다음 정권, 점점점 개혁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어? 점점 개혁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들 답답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 진영의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만, 저들이 가장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민주주의의 어른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어떤 큰 찾아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2009년 민주주의의 큰 별을 두 명을 보냈어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민주진영에 훈수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공한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밖에 계시면요, 우리 민주진영은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으로 민주진영 40%의 지지율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맨날 했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민주진영에서 큰 어른 역할을 할 때, 저들의 어른은 어딨죠? 깜빵이 있죠.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두 명은 깜빵이 있죠. 전두환이는 골프 치러 갈 때는 기억력이 나는데, 골프장 나서면 기억력이 없죠. 누굴 찾아갑니까? 쟤네들은 찾아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승만 묘역 다니는 거예요. 그쵸?
허구한 날 이승만 묘역 다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또다시 봉하마을에 찾아갔을 때 눈물이 날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나서 5월 23일 봉하마을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대통령님, 이제는 내년부터는 안올 것입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이 자리에 찾아오겠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건 비장함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자리에 다시 오겠다는 것은요, 얼마나 매년 오시고 싶겠어요. 비장한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 돌아온다는 뜻은요, 그 누구도 이제는 민주 진영을 공격하지 못하게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받들어서 우리가 국민의 짐, 저 적폐 세력들을 청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 좀 다니다 보면요, 여기저기서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서 입진보들이 문재인 답답하다. 전 가끔 들어요. 문재인 답답하다. 권력을 줘도 못 쓴다. 내 앞에서 그딴 소리 했다간, 응? 너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에 수사받게 하려는 거야? 이 나쁜 새끼야?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 있는 거야. 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지만,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요. 임명은 대통령이 했지만, 자르는 것도 대통령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검찰총장 못 잘라요. 검찰총장이 끝까지 버티면요, 대통령이 못 잘라요. 검찰총장이 끝까지 버티면요, 못 잘라요.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 탄핵해야 돼요. 검찰총장 탄핵하려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헌재까지 가야 돼요. 진짜라니까? 이제 한 10개월 남았는데, 검찰총장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하잖아요? 탄핵안이 통과되잖아요? 헌재에 가서요, 헌재에서 탄핵 심판하는 과정은요, 어? 엄청난 시간 걸 끌면 윤석열 임기 끝나요. 좀 알고 말씀하시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겠죠. 메신저를 전할 수 있겠죠. 윤석열 총장,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의사는 전달할 수 있겠지만, 윤 총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요, 탄핵해야 돼요, 탄핵.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저 검찰총장 안 자를까? 임명은 할수 있지만 대통령이라서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답답해하지 마서라. 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자르는 게 아니라 국민이 자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국민이 심판하는 게 바로 검찰총장 최대의 적폐인 거예요. 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왜 짐을 떠넘겨요? 여러분들도 윤석열 응원했잖아요. 응원한 우리가 윤석열과 끝까지 작년에 촛불을 들고 윤석열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민주주의예요. 대통령의 명은 거절할 수 있어도 국민의 명령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진짜 권력자는 국민이니까. 그 권력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5년간 위임한 거고, 그런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요구하면 윤석열은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죽어있는 권력, 이름 말 쓰지 말자고. 살아있는 권력, 죽어있는 권력, 조중동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검찰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권력이 살아있고 죽어있고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위임한 5년 동안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 권력은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들이, 검찰들이,
정치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지난 정권, 죽은 정권이라고, 죽은 권력이라고 그래갖고 하이에나 같이 뜯어 물어 뜯고, 현재 권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아부 떨면서 정치질을 했던 새끼들이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전 정권과 현 정권을 나눠놓은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어요. 응? 무조건 현재 집권하는 세력이 살아있는 권력이다?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었으면 죽었지, 너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답답해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이 윤석열을 자르라. 언론에서 뭐 이제는 문재인이 대답할 때 윤석열 총장의 거취 대통령이 결정하라. 못해. 임명은 대통령이 해도 자르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대통령에게 자꾸 답답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에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데 그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눈높이가 그게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 눈에는 대통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낙연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제 눈에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반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의 눈높이가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응? 그 누구도 문재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응?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문재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분 말씀 참 잘하시네요. 우리가 왜 일개 공무원들 이름을 다 알아야 되냐, 그러고. 어? 여러분들, 관세청 1차장 이름 알아요? 어? 기재부 1국장 이름 알아요? 우리가 왜 검찰은 형사 1부에 누구, 형사 2부에 누구, 형사 3부에 누구, 여러분들 기상청 제1국장의 이름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저 새끼들 공무원들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어? 여러분들 어디 조달청의 제1국장, 제2국장, 제3국장 이름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 어? 나는 기상청장 이름도 몰라. 똑같은 왜 우리는 윤석열 패거리들의 라인도 외워야 되고 왜 우리는 윤석열 패거리들의 계보를 알아야 되고 왜 우리는 윤석열 특수부의 사건 일지를 알아야 되고 어쩌다가 우리가 검사들의 뒷조사를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언제부터 우리가 공무원들의 이름을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 됐냐고. 응? 응? 아 진짜 그러잖아. 외울 것도 너무 많은데 라인도 외워야 돼. 윤석열 라인, 우병우 라인, 누구 라인, 최병렬 라인. 존나게 라인도 많어. 그 라인이 뭐야? 지네가 줄 세우기 했던 정치 검사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응? 우리가 왜 남의 라인을 왜 말이라 왜 니네들 친한 친구들을 왜 우리가 니네 친구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나 가끔 내 친한 친구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윤석열 친한 친구 새끼들 이름을 내가 다 외워. 한동훈, 박찬호, 이복현. 어쩌다가 내가 내 친구 이름들 몇십 년 된 친구 이름들도 다 까먹었는데 윤석열 절친들 이름은 내가 적으라 그러면 다 적어. 우병우 절친들 이름을 적으라 그러면 다 적어. 응?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어? 소윤, 대윤. 내가 윤대진의 형 이름을 왜 알아야 되는데 윤우진을. 어? 내가 최병렬의 조카 최재만을 왜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최병렬의 조카 이름을 왜 외워야 되는데. 어?
나 진짜 우리 집 족보 이름도 못 외워. 언제부터 라인 하나하나 특수부 일기, 내가 왜 검찰들 기수도 외워야 되는데, 응?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니들 빨리 사표 내. 그냥 사표 내. 그리고 편하게 룸빵 다녀. 뒤에서 뭐 좀 먹고, 사표 내고 그냥 먹어! 편하게 룸사롱, 뭐 하루에 세 군데를 다니시든지, 네 군데를 다니시든지, 뭐 만나갖고 무슨 줄을 쳐 드시든지, 어? 사표 내고 가! 이 추정 새끼들아. 사표도 내지 못하는 새끼들이 뒤에서 댓글놀이 할 때냐? 니들 엄마가 그렇게 검사하라고 고시원에서 뒷바라지 할 때 검사 시켜놨더니 책상 위에 앞에 앉아갖고 댓글놀이 하고 앉아있냐? 야, 한심한 새끼들아. 어? 사표 내!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해! 골프 접대를 받던 룸빵을 다니던 니네 마음대로 하고 다녀! 니들은 공무원이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어? 그리고 이 새끼들아, 제발 어디 다니면 니네 돈 내, 짱놈의 새끼들아. 무슨 니랑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이 ATM도 아니고. 이 새끼들은 지갑을 안 갖고 다녀, 이 개새끼들이. 니들은 왜 지갑이 없어, 이 새끼들아? 지갑이 명함이야, 이 개새끼들이 보면. 어디 계산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명함을 내, 이 쌍놈의 새끼들이 보면. 내가 듣자 하니까. 이 새끼들은 어디 가면요? 계산할 때 명함을 내야 돈을 안 내고. 내가 좀 취재하다 보니까 이 새끼들은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 응?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있죠? 골프 친 다음에 18홀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요? 라카 갖고 옷 갈아입죠? 그리고 뭐 샤워하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로 계산하러 가죠. N분의 1로. 그쵸? 골프 치신 분들 대부분 그러잖아? 18홀 끝나면 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샤워하고 라카에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어디로 가요? 계산하러 가잖아. N분의 1로 먹은 것까지. 얘네들은요, 라카에서 옷 갈아입고 나가요. 왜?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 버릇이야.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이 기자 기레기, 일부 기레기 새끼들이랑 일부 정치검찰 새끼들은요, 골프 치고 그냥 나간대요. 그러니까 지 돈 내고 골프나, 지 돈 내고 일부 기레기들이나 이 새끼들은요, 지 돈 내고 몸에 뱀 거지. 지 돈 내고 골프를 쳐보지도 않고 지 돈 내고 술을 처먹지도 않으니까 이 새끼들은 그냥 나가는 거지근성. 진짜 그런데요. 응? 너 이름이 뭐지? 예, 갑자기 내 이명박이가 생각났고. 우리 각하가 지갑 안 갖고 다니셔갖고 옛날에 낙곰수에서 그 술집 주인이 돈 받으러 ATM까지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각하가 너 이름이 뭐지? 예. 습관들이에요, 습관. 접대만 받아봐서 당연히 골프를 치고 계산으로 가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나쁜 버릇도 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뭔지 윤 짜장 반성해라. 예. 그 다음.